계약갱신청구권을 세입자가 어떻게 사용해야 좋을지 알아보는 계약갱신청구권 활용법 세입자편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보자남 박찬웅입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집주인과 얼굴 붉히지 않고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은 세입자가 어떻게 해야 할지가 담겨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집주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담을 예정입니다. 두 영상을 같이 보신다면 더욱 도움이 되실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계약갱신청구권 활용법이라는 영상을 만든 이유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함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이번 영상 계약갱신청구권 활용법 세입자 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두 번째는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은 그 사용 횟수가 임대차 계약 한 건에 대해서 1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2020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거나 2020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된, 여기서 말하는 갱신은 묵시적 갱신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의 기간 안에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 갱신 청구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림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2021년 4월 6일 날 집주인과 전세 6억에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2023년 4월 6일 날 임대차 기간이 끝나겠죠. 이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그러니까 2022년 10월 6일부터 2023년 2월 5일까지 이 기간 안에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갱신 청구를 요구할 수가 있죠. 이때 집주인은 임대료 5% 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를 통해서 2년 더 거주했다면 2025년 4월 6일 날 임대차 기간이 끝나겠죠. 이때는 이미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 사용했기 때문에 이때는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세입자가 이사 나가지 않고 집주인과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재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때 집주인은 5% 이내에 임대료 증액 제한이 아니라 임대료 증액 제한 없이 인상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재계약을 체결했다면 2027년 4월 6일 날 또 임대차 기간이 끝나겠죠. 이때에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갱신 청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집주인이 당연히 5% 이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임대차 계약 한 건당 한 번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 불산입 원칙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9월 30일 날 임대기간이 끝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대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행사할 수 있다면 그 한 달 전까지의 기준은 2021년 8월 29일 24시 또는 2021년 8월 30일 0시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하겠다는 세입자의 의사표시가 도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임대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두 달 전까지 기준이라면 두 번째 예처럼 2023년 4월 6일 날 임대기간이 끝난다면 2023년 4월 5일 24시 또는 2023년 4월 6일 0시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 행사에 대한 의사표시가 도달이 돼야 되는 거죠. 한 달 전까지라고 하니까 9월 30일 날 끝난다면 그러면 8월 30일 날 얘기해도 되겠네? 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루 차이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의 효력이 있고 없고가 달라지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많이 물어보시는 사례를 들어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때 특별한 방식이 있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특별한 방식은 없습니다. 다만 차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했다는 그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안전하다는 거죠. 서로 말로 주고받았다면 녹음하시는 게 좋은데 사실 녹음은 쉽지 않고요. 보통은 문자로 주고받으실 텐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는 걸 집주인이 확인했다라는 내용까지 받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서로 확인서를 써서 사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내용 증명은 상당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받는 사람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정말 연락할 길이 없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내용 증명을 사용하신다면 모를까 웬만하면 내용 증명까지는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할지 의사표시하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먼저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청구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둘 중 하나예요. 집주인이 본인이 직접 거주할 계획을 잡기 위해서 아니면 집주인이 계약갱신 청구 기간에 주택을 팔기 위해서 물론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에는 의사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뭐 청구한다고 했다가 안 하겠다, 안 한다고 했다가 하겠다라고 번복할 수 있지만 신중히 생각하고 답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거주할 계획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집주인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그 기간에 해당 집을 팔려고 할 때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를 안 한다 라고 할 때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라면 거기에 맞게 주택을 팔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주택을 팔아버리면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할 때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하면 그 집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답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할 때는 그 계약서 작성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할지 하지 않을지 아니면 답이 없는지를 표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자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집주인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다만 이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과정에서 집주인과 많이 싸우세요. 그래서 서로 기분이 상해가지고 세입자의 경우에 집주인의 연락을 안 받는 거죠. 연락 두절, 잠수탑니다. 이건 피하셔야 돼요. 나중에 혹시나 이 문제로 분쟁조정위원회에 간다고 하면 세입자가 그냥 무단으로 연락을 받지 않아 버리면 이때는 세입자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아직 조금 고민 중입니다 라는 말 정도는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연락을 피하는 건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집주인이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에 대해서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먼저 실거주하겠다고 나가라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안 좋으실 거예요. 심지어 이 계약 해지 통보할 때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 증명을 받는 사람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아직 나는 어떻게 할지 뭐 결정도 안 했는데 갑자기 먼저 연락 와가지고 나가라 라고 하면 당연히 기분 안 좋겠죠. 하지만 감정은 상하더라도 항상 이성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돼요. 차후에 분쟁 조정이나 아니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조금이라도 유리한 게 좀 가고 싶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에게 원래부터 계약갱신 청구할 의사가 있었다면 집주인이 실거줄 이유로 나가라 한다 하더라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해놓고 거기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러한 과정을 만들어 놓으셔야 나중에 분쟁조정이나 혹시나 이 집주인이 세입자를 보내고 나서 뭐 제3자에게 세를 준다라고 할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부터 계약갱신 청구를 할 계획이 있었다면 집주인이 뭐라 하든 간에 일단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를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증거를 남겨놓으셔야겠죠. 이번에는 네 번째로 집주인과 합의하에 임대차 계약을 1년으로 작성을 했다면 그 1년이 끝났을 때 계약갱신 청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의외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때는 집주인과 합의하에 1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 2년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집주인에게 우리 합의하에 1년 계약했지만 법으로 2년을 보장받는다. 그러니까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살겠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2년을 거주하고 나서 그때 다시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 4년을 거주할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대한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령을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 기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1항을 보시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계약했지만 이렇게 법으로 2년을 보장하니까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집주인이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주거권을 보장받으시기 바라고요. 다섯 번째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했을 때 세입자는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되는 것이냐 라는 것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은 좀 넓게 보면 세입자는 집주인과 계약된 임대차 기간 동안 무조건 거주를 해야 되는 거냐 라는 질문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행스럽게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해서 2년 더 살 수 있지만 1년만 살다가 저 그만 살고 나갈게요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그 해지의 효력은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그만 살겠다 라고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앞서 말씀드렸던 그 4조 임대차 기간 등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항을 보시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여기 나와 있네요.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서 네 번째 질문에서 집주인과 합의하에 1년만 계약했을 때 1년 더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1년만 살고 나가는 것도 유효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처럼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2년 더 살 수 있게 됐을 때 그 2년을 다 살지 않고 1년만 살고 나가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입자는 집주인에 비해서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주장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주거권을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섯 번째인데요. 여섯 번째는 다섯 번째 질문의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입니다. 세입자가 임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먼저 이사 나간다면 이때 새롭게 들어오는 임차인의 중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 거냐?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게 사실 정말 애매한 부분인데요. 뭐 따져본다면 그 중개 수수료는 집주인이 주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그랬죠. 세입자는 임대 기간 종료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해지 효력은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방을 빼겠다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주인은 세입자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3개월 후가 되는 날 그때까지만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한 3개월 정도 시간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입자가 그 3개월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급하게 나가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본인 돈을 받고 나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기 위해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고 새로운 세입자 맞추고 돈 받고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관례화가 돼버린 거죠. 물론 집주인도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만 그 3개월이라는 시간 여유 때문에 적극성을 덜 보이고요. 세입자에게 중개 수수료는 너네가 부담하고 나가 라는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입자는 억울하겠지만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빨리 돈을 받고 나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고 세입자 맞추고 나갈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부득이하게 급하게 퇴거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퇴거하기 3개월 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퇴거하겠다고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곱 번째인데요. 계약 갱신 청구를 포함한 임대차 계약의 특약 작성 시 주의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세 가지 때문에 많이 질문하십니다. 세입자분들이. 집주인이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하거든요. 첫 번째가 세입자는 1년 뒤 퇴거한다. 두 번째는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한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의 짐을 처분한다. 짐을 빼겠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보증금과 월세는 1년마다 시세에 맞게 올릴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많이 요구하고요. 또 그 요구에 맞게 특약사항을 적어서 그러면 내가 합의하에 이렇게 특약사항을 적었으니까 나는 1년 뒤에 나가야 되는 거냐? 그리고 내가 월세 밀리면
내 집 집주인이 빼는 거냐? 그리고 정말 1년마다 집주인이 원한 대로 보증금 월세를 올려줘야 되는 거냐?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 내용은 집주인과 합의하에 특약에 썼다 하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법으로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으니까요. 그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강행 규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말하는데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는 1년 뒤 퇴거한다라고 특약에 적었다 하더라도 2년 기간을 주장할 수가 있고요.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해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짐을 처분한다라고 특약에 적었다 하더라도 집주인은 세입자의 짐을 손대지 못합니다. 그렇게 문을 뜯거나 방에 있는 짐을 손댔다면 이거는 주거침입죄 그리고 재물손괴죄까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통해서 짐을 뺄 수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찬가지로 보증금과 월세를 1년마다 올릴 수 있다라는 것도 세입자가 1년 계약했지만 2년을 주장하면 똑같은 조건으로 더 살 수 있고 거기다가 또 계약갱신 청구한다면 그때는 임대료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5% 이내니까 이렇게 1년마다 시세에 맞게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하실 건 집주인이 이러한 내용을 특약사항에 적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이 내용인데 임차인이 계약 만기 전 퇴거 시 새 임차인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다. 이 내용은 이걸 만약에 집주인과 합의하에 작성했다면 이건 효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집주인이 특약에 쓰자라고 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덟 번째인데요. 여덟 번째는 계약 갱신 청구를 할까 아니면 재계약을 할까 이것도 고민이신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전셋값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지금 계약 갱신 청구하고 2년 산 다음에 그때 만약에 집주인이 정말 시세만큼 전셋값을 불렀을 때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이사 나가야 될 텐데 그때 다른 집에 가보면 너무나 전셋값이 올라가 있고 그러면 아 이게 참 부담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계약 갱신 청구를 하지 않고 집주인과 합의하에 임대료를 5%를 초과해서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2년 산 다음에 그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지금 미리 임대보증금 또는 월세 등을 미리 올려주고 2년 산 다음에 그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지는 한번 깊은 고민하시고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집주인이 주택임대 사업자인 경우에 계약 갱신 청구권 활용법입니다. 첫 번째로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1년만 하자라고 요구할 때입니다. 임대사업자인 분들은 5% 임대료 증액 제한 때문에 이렇게 1년씩 계약을 하고 1년마다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려 받으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입자한테 1년만 계약하자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세입자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합의하에 1년 계약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2년 계약하자라고 주장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합의하에 1년 계약을 했더라도 다시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그 임대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고요. 그렇게 2년 거주하고 나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추가적으로 2년을 더 살 수 있으니까 세입자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집주인과 1년 계약을 했을 때 그 1년이 끝나고 나서 집주인이 5% 이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한다면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인데요. 만약에 이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 갱신 청구가 아닌 재계약을 원한다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한번 써서 총 4년 산 다음에 더 살고 싶어서 다시 집주인에게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집주인에게 재계약하자라고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때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임대차 계약의 해제, 해지 등에 나와 있는데 제가 1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도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호부터 6호까지 내용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건 나머지 경우는 거의 뭐 누가 봐도 그럴 만한 사유인데 3호를 보시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헷갈리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계약갱신 청구에서 집주인이 그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세입자가 이기에 달하는 월세를 연체하면 거절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떤 데선 두 달이고 또 여기선 3개월이고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좀 헷갈리실 텐데 간단하게 정리해 드린다면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그 사유는 세입자가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연체했을 때입니다. 이거는 민대법 시행령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를 했을 때, 갱신 청구죠. 이때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그 사유는 세입자가 이기에 달하는 이기에 달하는 차임액, 그러니까 두 달분의 월세 금액에 달하는 그 월세를 연체했을 때, 이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거든요. 이때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고 싶다면 세입자가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연체해야 되고요.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할 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때는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만 제가 법을 해석하기로는 이기에 달하는 차임액을 연체하면 이때는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에 대해서 민특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따라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세입자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일 때는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했을 때 집주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니까 세입자는 임대사업자인 그 집에서 임대 의무 기간 동안은 안전하게 주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에 대한 동의서를 요구할 때 이걸 세입자가 들어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해주면 안 되는 거냐 라고 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사실 이건 오로지 세입자의 선택 문제입니다.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일 때 그 임대사업자로서 임대 의무 기간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세입자에게 유리한 건 맞아요. 제가 두 번째 질문에서 재계약을 요구할 때 집주인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거절하지 못하니까 그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주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잖아요. 왜?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전 계약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입자에게 유리한 건 맞지만 임대 의무 기간이 많이 남을수록 하지만 이렇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자진말소 동의서를 요구할 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죠. 정말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세입자에게 자진말소에 대해서 동의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하는 집주인이 여러분의 지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주는 아닐지라도 또 내가 아는 지인이 본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은 내가 세입자지만 나도 언젠가 집주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집주인이 됐을 때를 생각한다면 집주인이 부탁하는 그 자진말소 동의서를 써주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아주 멀리 봐서 그렇게 동의서를 써주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 전하면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계약갱신청구권 활용법 세입자 편을 알아봤는데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리, 세입자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이라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했을 때 실거주 등을 이유로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권리는 칼이 아니라 방패입니다. 여러분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패라는 거죠. 세입자는 주거권, 집주인은 재산권. 그런데 이 권리를 방패가 아닌 칼로 써버리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패로만 사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입자분들은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주거권을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